마늘의 건강상 2점. 마늘은 함유된 모든 영양분으로 인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약효가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이며 다양한 수준에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주변에서 매일 아침 마늘을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마늘은 요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며 실제로 건강에 환상적인 효과를 선사한다. 그렇다면 마늘의 건강상 이점은 무엇일까? 마늘은 고대부터 자연 치료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마늘은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모든 유형의 통증, 염증 및 만성 질환을 완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유의 냄새로 인해 마늘 섭취를 꺼리는가? 냄새가 단점일 수 있지만 마늘 섭취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양하다. 마늘의 특성 1. 알리신 덕분에 수많은 약효를 제공한다. 마늘은 으깨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다지거나 씹을 때 독특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그 냄새와 함께 알리신으로 알려진 소량의 황이 나온다. 2. 낮은 칼로리 함량과 많은 영양분. 마늘은 양파과에 속하며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이다. 즉, 많은 사람이 마늘의 영양가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마늘 한쪽은 42kcal밖에 되지 않는다. 칼슘, 인, 칼륨, 구리, 마그네슘,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을 제공한다. 비타민 B6 및 C의 공급원이다. 3. 천연 방법으로 신체를 해독한다. 마늘은 독소, 박테리아, 기생충을 제거한다. 이는 간에 유익하며 소량으로 발견되는 모든 금속 성분을 제거한다. 이러한 금속 성분에는 약물에서 발견되는 수은과 일부 화학 물질이 포함된다. 마늘은 함유된 비타민으로 인해 간 기능을 자극하고 지방 간 질환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마늘은 항산화제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소량을 섭취하기만 해도 노화를 유발하는 유리기와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 결과 마늘은 산화를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매일 마늘 한쪽을 섭취하면 신경계의 악화를 막아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심장 문제의 발병 위험을 줄인다. 알다시피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친구도 적도 아니다. 콜레스테롤 중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양호한 건강 상태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마늘에 또 다른 건강상 이점이 있으니 참고해보자. 6. 여성을 위한 튼튼하고 건강한 뼈. 마늘을 섭취하는 것은 여성의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여성의 뼈에 도움이 된다. 이는 차례로 여성의 뼈를 더 튼튼한 상태로 만들어 골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7. 고혈압을 위한 마늘. 지금쯤이면 마늘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매일 마늘을 약간 섭취하는 것으로 퇴치할 수 있는 일부 질병에 대해 언급했지만, 마늘의 가장 중요한 건강상 이점 중 하나는 바로 고혈압 조절이다. 잊지 말자. 고혈압이 있다면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물론 마늘만으로는 고혈압을 치유할 수 없지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마늘로 고혈압과 맞서 싸우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마늘과 오일. 올리브 오일과 잘라둔 마늘을 함께 섞어보자. 다소 이상한 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자. 필요한 재료 껍질을 벗긴 마늘 20쪽, 올리브 오일 5컵 1일, 필요한 용품 유리병 1개, 만드는 법마늘을 한쪽씩 반으로 자른다. 유리병에 준비한 오일을 붓고 마늘을 넣는다.
모든 효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3주간 기다린다. 완성된 마네 스프레드는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다. 아침 간식으로 먹으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마늘 인퓨전. 마늘 인퓨전은 역사를 통틀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 온 맛있는 차이다. 재료 으깬 마늘 한쪽, 갈아 놓은 생강 1작은술, 5g 레몬즙 1숟갈, 15ml 물 1컵, 250ml 꿀 1숟갈, 25g 만드는 법물을 끓인 뒤 마늘, 생강, 꿀을 넣는다. 약 20분간 끓인 뒤 체에 걸러 완성된 차를 공복 또는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마신다. 마늘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자.